저희가 그 이면에 왜 조중동은 현재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 연대를 공격하는지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제가 봐도 지금 조선일보 기자가 윤미향 당선인의 어떤 따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UCLA 음대에서 취재를 하고 있대요. 예. 아주 그 가족을 건드리는 전형적인 윤미향 당선인의 따님이 UCLA에서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어떻게 살고 있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어디에서 노냐, 혼자 살았냐, 또 누구랑 살았냐, 이런 예. 가족의 뒷조사를 하고 벌써 조중동이 이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윤미향 당선인의 사건이 언제부터 터지냐면 5월 7일이에요. 5월 7일 날 무슨 일이 있냐면요. 삼성의 이재용이 사과를 합니다. 삼성 홍보팀의 전략적 승리하는 날이에요. 사실상 변명에 일관하고 과거와 현재를 미래 뛰어넘고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어떻게 보면 친일파들이 늘 과거를 잃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 같이 예. 이재용이 똑같은 워딩을 해요. 제가 분석을 하면. 예. 과거의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반성을 할 것이고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손실이나 미래의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모든 언론은 그 다음날 이재용 사과. 예. 아 이거는 삼성의 광고의 힘이죠. 그날 똑같이 윤미향 사건이 터져요. 예. 이 사건이 그날 이용수 할머니의 어떤 그 말을 인용해서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날 또 사건이 뭐가 터지냐면 이날 이태원 사건이 터져요. 근데 저도 이태원 사건의 확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예. 뚫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언론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돼요. 클럽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집단적 젊은이들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일탈? 네. 좀 경각심이 느슨해진 그거를 성소수자의 혐오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언론이. 이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방역에 어떤 선도 국가고 그런 주목을 받는 입장에서 방역이 약간 느슨해졌다는 기사로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송서수자와 어떤 이런 대결 구도로 가는 보도 형태를 취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짚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조중동이 먹잇감을 찾던 하이에나식의 마구잡이식 그 단독, 네. 특종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던져보는 네. 조국 장관 사건의 수사와 너무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윤미향 단성 장성자가 그 어떤 반론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첫날부터 이용수 할머님이라는 어떤 그 여태까지 30년 동안 인연을 맺던 인간관계 이 사건의 핵심은 뭘 바라봐야 되냐면 이용수 할머님이 왜 수요 집회를 왜 이제는 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실 반성을 하고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들은 스스로들이 그 할머님들에게 죄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바뀌지 않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문제. 예. 반성 없는 일본. 민주정부죠. 예.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그 무엇도 바뀌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할머니가 얼마나 속으로는 그 기대하고 그랬던데 3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일본의 반성도 없고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정대협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안 보이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마음에 신경을 토로를 한 거거든요. 예, 답답함을 호소하신 거고. 그 답답함이 결국은 여태까지 우리가 30년 이 수요 집회를 해봤자 민주정부가 바뀌어도 큰 변화가 없다. 애들 고생시키지 말아라. 이런 사실 이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사회적 여론이 이뤄야 되는데 화살이 어떤 검증되지 않은 이 외신들에 의해서 외신들에 의해서 30년 동안 이 정의기억 연대의 활동을 하고 일본군 선수자 할머님들과 평생을 바친 윤미향 어떤 당선자의 인생을 난도질하는 예. 이런 선정적인 기사들이 결국은 기금 횡령자 부도덕한 어떤 시민 운동가 자신을 위해서 치부한 것으로 그렇죠. 네. 거짓말쟁이 예?
결국은 피해자와 연대자의 오랜 인간관계를 이간질하는 아주 나쁜 악질적인 기사들이에요. 저는 이번 윤미향 대표 사건을 보면서 조중동이 공격하는 프레임이 뭐냐면 이용수 할머니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어떤 이용수 할머니의 말을 핵심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조중동, 제 얘기 똑바로 들으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이용수 할머니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나요? 이번에 처음이죠. 네. 그들은 30년 동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이 억울함을 세상에 얘기할 때 일본 편을 들었던 자들이 이제 와선 이용수 할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걸 들어보니까 참으로 제가 기가 막힙니다. 참으로 기가 막혀갖고 정말 언제부터 조중동이 피해자 중심의 신봉자가 됐나요? 여태까지 조중동은 피해자 중심의 신봉자 역할을 했나요? 이용수 할머니의 목소리를 왜 지난 정권에서는 들어주지 않았나요? 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400번이 넘는 수요집회 몇 번이나 조중동은 기사화했나요? 그들은 조중동과 일본, 아베 정부 그리고 일본 대사관은 늘 수요집회가 없어지기를 바라던 단체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윤미향 대표나 정의경 연대의 문제가 돈에 포인트가 맞춰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의 굴욕적인 협상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과 할머니와의 대립구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늘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시민운동과 할머니와의 대립구도를 만드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느닷없이 나타난 반일종족주의 이영훈 이런 자들이 사실 비판받아야 되죠. 이런 인간 이하의 자발적인 매춘이었다.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의 부모와가 저지른 일이다. 도대체 누가 비판받아야 됩니까? 30년 동안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전 세계에 일생을 바쳐서 투쟁하셨던 윤미향 대표가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늘 일본 편에 서서 보도를 했던 조중동이 이제 와서 이용수 할머니의 어떤 말을 듣고 언제부터 그렇게 귀담아 들었습니까? 이해가 할 수가 없고 우리 그 노종열 선배님이 그 참 제가 한 가지 네, 말씀을 좀 총수님도 마지막에 하시겠지만 뭐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is to be done 네. 우리에 의해서 저는 지난 조국 사태 때 좌고우면하면서 눈치 살피고 본인도 그 프레임에 들어가서 마치 조국 장관 편을 들면 부정과 부패를 마치 편드는 것처럼 너무나 기회주의적이었던 그런 행태를 보였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있고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 결과로도 많은 국민들께서 조국 장관 본인 또 정경심 교수 또 아들, 딸 이 가족 탈탈 털기 수사와 인질극을 본 결과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의 흠내지 조국 장관도 본인 입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앞뒤를 살피는 데 소홀한 점이 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죠. 뭐 저도 사실 잘못하는 것도 많고 부정부패는 없지만 예. 글쎄요. 얼마나 깨끗이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180석을 몰아준 이 힘으로 민주당 의원들 절대로 좌고우면하거나 방관주의자적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양정숙 당선자를 기화로 뭔가 이 시민당 내부에서도 갈라치기를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을 싸잡아서 마치 실패로 끝난 채널A와 검언유착 공작으로 유시민과 진보진영의 이 먹칠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했던 것처럼 아마 이런 사건을 계속해서 등장시키면서 민주진영의 뭐 위선, 거짓말, 부정과 부패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선거가 중요한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궐선거도 있고
또 2년 후에 대통령 선거도 있어서 이런 식의 그 조중동의 수구 이 언론의 보도 행태에 정상적인 분들은 넘어가지 않지만 늑 중간에 있는 분들이 확 놀라거든요. 이런 막 기사 나오면 가장 선정주의적이고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야 뭐 현명한 깨어있는 시민이시지만 친구들 만나면 아무튼 조중동이 뭔가 기를 쓰고 욕하는 분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이제는 지켜낼 힘이 있어요. 네,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그 여태까지 사실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를 합의를 했던 것은 미통당이고 일제와 군국주의에 불붙었던 친일 언론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친일 학자들이 총동원된 사건이다. 보수 언론이 기부금 문제를 제기한 바로 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영훈 이승만 학당 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위안부는 일본 업자 피해자 부모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던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2015년 박근혜 정권이 맺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저는 파기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음모론이지만 이런 이면에는 정의경 연대를 공격하고 윤미향 대표를 공격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이거는 분명히 파기를 암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정의경 연대를 공격하고 수요 집회를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맺었던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정을 파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저는 음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